0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빅브라더 닮은 기계.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광기사와 함께 녹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광기사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기사입니다. 네, 광기사 지난 안녕히 계실 방송이 마지막이었죠? 네, 그죠. 마지막. 네, 벌써 3주 정도 됐는데 녹음한 지가 네. 올라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3주 동안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광기사 시험을 끝냈잖아요. 아, 그죠. 제가 많이 준비했죠. 네. 중요한 시험 하나 끝내고 왔습니다. 시험 잘 본 것 같습니까? 아,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부정타.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영화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제로 법칙의 비밀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제로 법칙의 비밀. 자, 광기사 이 영화 우리 압구정 CGV에서 봤잖아요. 그죠. 네, 압구정 CGV 어때요? 압구정 CGV를 제가 아마 그때 블러드 타이즈를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시사회로. 네, 그렇죠. 근데 그때도 느꼈는데 영화관이 꼭 제 고향 춘천인데 춘천 영화관 같아요. 스크린도 작고 네. 다닥다닥 뭐 붙어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압구정인 동네가 네.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그 영화관 자체도 CGV 정도면 다른 데서는 위풍당당한 위세를 자랑하면서 그죠.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어디 성형외과 위에 새 들어서 하는 것처럼 두 개가 쪼개져가지고 그 건물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건물 두 개가 본관 별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디 둘 다 기생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극장에 가가지고 저희가 영화를 이번에 두 번째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제로 법칙의 비밀 보여주면서 많은 관객들이 나가셨어요. 꽤나 많은 관객들이 저희 시사회를 봤잖아요. 그죠. 8월 14일에 개봉한 영화인데 저희는 그 이전에 시사회를 받고 녹음을 좀 늦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확실히 그 영화를 보면서 나가셨던 분들도 여럿 있으셨던 만큼 영화 자체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닐까. 아닙니다. 욕하면서 나갔어요. 분명히 욕하면서 나갔고 제가 네. 그걸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아, 괜히 보러 왔어 이러면서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고요. 아... 오늘 다룰 영화 제로 법칙의 비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제가 안녕해질 때 설명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써왔습니다. 이 제로 법칙의 비밀은 12 몽키스로 유명한 테리 길리엄의 SF 영화입니다. 이 주연으로 크리스토퍼 왈츠, 그리고 맷 데이먼, 틸다 스윈튼, 우리한테 친숙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 주연인 크리스토퍼 왈츠가 연기한 컴퓨터 천재 코언 레스가 이 거대 연산 회사인 맨컴에서 일을 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미지의 존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 전화를 받던 도중 전화가 끊어지게 되죠. 코언은 이 전화가 삶의 진실을 알려줄 거라 믿고 머리가 빠지고 건강이 악화될 정도의 업무를 시달리면서도 언젠가 자기의 걸려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죠. 이런 코어한테 이 맨컴의 회장 이 맷 데이먼이 제로 법칙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자택근무를 허락합니다. 여기서 자택근무를 하면서 이 전화를 기다리는 이 코어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끝입니까? 끝입니다. 네. 아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는 이제 코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야기를 풀어가요. 크리스토프 왈츠가 연기했는데, 크리스토프 왈츠라는 배우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바스터즈 나쁜 녀석들. 네. 그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한번 출연한 바가 있죠. 그 독일군 장교 한스. 한스. 네, 그 대령으로 아마 출연을 했을 거예요. 그죠. 정말 강렬한 카리스마와 연기력을 보여줬던 배우인데, 오랜만에 이제 또 이런 SF물에 나와서 또 얼굴을 봐서 좀 반가웠습니다. 전혀 다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미지는 전혀 다르죠. 네. 그 영화가 좀 잔악하고 그죠. 좀 그랬다면 이 영화에서는 좀 괴짜긴 하지만 마음이 오히려 따뜻하고 뭐 마음 따뜻하다라고는 표현이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순수하고 그죠. 그리고 많이 순진한 부분도 있는 거죠. 순진한 구석도. 그리고 몇 년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자가 말씀을 해드렸지만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전화가 왔다가 끊어졌는데 그 전화에서 마치 진실을 인생의 진리가 무언지 그런 뭔가 하나의 법칙을 알려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네. 하지만 그 전화를 어쩌다 끊어지게 됐고 그 이후로 그 전화가 다시 걸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왈츠가 연기한 이 코언이라는 인물은 계속 그 전화를 기다리는데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제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출퇴근하는 기간 동안에 또 전화가 집에 오지는 않을까, 자기가 없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날 집에서 근무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청이 받아들여서 재택근무가 되는 거고, 그 동안에도 계속 이 전화를 기다리지만 전화는 오지 않고, 주변 인물들은 그런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그 주변에 그냥 일상 속에서 뭔가 인생을 즐기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봐라 이런 조언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 계속 흘러가다가 어찌어찌 하면서 이 코언이라는 인물이 가상현실 속에 빠져가지고 뭔가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이야기로 결말이 가게 됩니다. 영화 설명을 네 뭐 그런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되게 잘하시네요. 역시 뭐라는 거야.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제로 법칙의 비밀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네. 제로 띠오름 이렇게 나오니까 제로 정리겠죠. 그죠. 그 제로 정리 제로 법칙의 비밀이란 이 영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테리 길리엄이라는 연출자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브라질이나 12 몽키즈 이런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감독이에요. 저는 안 봤어요. 정말 재능 있는 감독이었죠. 이 12 몽키즈 같은 경우에는 브루스 윌리스. 브라질 같은 영화는 로버트 드니로 네. 이런 명배우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영화들에서 약간 SF 영화긴 한데 뭐랄까 미래의 디스토피아 그리고 그 디스토피아 속에서도 인간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수많은 상징들과 그 상징이 정말 명확하게 어떤 영화의 주제의식을 떠오르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꽤나 훌륭한 연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테리 길리엄 감독 자체가 호평만 받는 감독은 아니에요. 네. 호평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같은 영화는 네. 정말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평가는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영화였고요. 저도 사실 보다가 껐어요. 옛날에 네이버에서 다운받아 봤던 것 같은데 정말 끔찍한 영화였죠. 네, 개인적인 스타일은 정말 확실한 연출자지만 그와 네. 동시에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서 점점 더 최근으로 올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우려먹는 듯한 느낌만 우려먹는 듯한 느낌 아닌 느낌이 있어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연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리 길리엄의 이번 신작 제로 법칙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이 감독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는가, 내지는 확실히 한물간 감독이 되어버렸는가, 그거를 가름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봤는데요. 관계자는 이 영화의 주제가 뭔 것 같은가요? 아, 영화의 주제요? 네. 영화의 주제는 삶의 본질은 뭔가, 뭐 이런.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삶의 본질은 뭔가? 네. 사실 이 영화가 크게 두 가지에 이제 집중할 만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코현이라는 인물이 기다리고 있는 전화입니다. 그죠. 미지의 어쩌면 잘못 걸려온 장난 전화일 수도 있는 그 전화가, 코현은 그 전화가 끊어진 이후에, 아, 이 전화가 나에게 우주의 원리, 인생의 진리를 알려줄 것만 같은 그런 전화였다라고 믿으면서, 네, 다시 그 전화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나오죠. 그리고 동시에 또 집중할 만한 점이 제로 법칙 그 자체입니다. 제로 정리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이 제로 정리가 그거잖아요. 빅뱅 이후에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이 벌어졌고 지구도 그 안에 있는 거고 많은 것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나중에 블랙홀로 사라질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이 제로정리라고 나오죠, 영화 속에서. 네. 그래서 이 제로정리가 입증을 시키는 게 코언한테 임무로 주어지는데, 과연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이 제로정리,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 전화 한 통, 이 두 가지가 영화의 두 가지 축입니다. 아, 어떻게 상반될 수도 있네요. 네, 완전히 상반되죠. 그러면서 이 코언이라는 인물은 그 전화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는 그 정리를 계속 자기가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아. 네, 이렇게 뭔가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저는 이 영화의 주제가, 네, 인생이 그냥 무의미하다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즐겨라. 아. 제가 왜 이렇게 느꼈냐면, 그냥, 네, 이 자체가 다 무의미, 영화도 무의미하고 이게 다 무의미한 것 같다고 느꼈는데, 왜 그렇게 느꼈냐면, 처음에 이 사람이 전화를 통해서 계속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죠. 주변 인물들은 그냥 인생을 즐겨라, 그냥 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제로 정리를 주는데 그 제로 정리는 실제로 증명할 수가 도대체 없고, 막 이런 속에서 이 코언이라는 인물이 어찌어찌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사랑에 빠지는데 그 인물하고 관을 통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채팅 아닌 채팅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그 SF적인 기술력을 이용해서 어떤, 네, 옷을 입고 그 옷이 컴퓨터에 연결돼 있고 그 옷을 통해서 서로 컴퓨터에 연결된 두 인물이 어떤 미지의 공간, 상상 속의 공간에 가서 그곳에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여자, 베리모어라고 하나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조작된 거였죠. 사장이 보낸 어떤 고용했던 사람이죠. 고용했던 인물에 불과한 거죠. 꼭두각시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코언이 엄청난 상심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부숴야겠다 해서 다시 접속해가지고 깽판 놓다가 블랙홀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그리고 몸을 던졌더니 그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상상 속으로. 네. 그래서 거기서 영화가 끝나버리잖아요. 그 라디오헤드의 크립을 약간 번안한 곡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주인공 이 크리스토퍼 왈츠가 캐릭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런 게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몸을 던져서 상상 속의 공간에서 다시 그냥 그 자체에 만족해버리는, 캐릭터가 변하지 않는달까요? 그러니까 무엇도 이루지 못하고 그 컴퓨터, 네,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블랙홀 속에서 뭔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보내게 되는, 스스로만 만족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인물로 바뀝니다. 네. 사실 그 크리스토퍼 웰츠가, 그러니까 코언이 그 여자랑 다시 사랑을 하게 됐다면, 그 여자의 용서를 빌러 오잖아요. 여자가 사랑한다고. 네. 그걸 받아들이고 사랑을 했다면 그게 일상 속에서 뭔가 진보한 나아가는 거겠죠. 주변에서, 그리고 만약 전화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뭔가 전화를 받아냈다면, 네, 그것도 뭔가 나아가는 거였겠죠. 하지만 주변인들이 계속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현상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만족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 인물이 모든 게 깨어진 순간에 일상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을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컴퓨터 속에서 침잠돼 들어가면서. 전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 완전히 그냥
자기 만족? 무의미? 무의미? 네,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다 무의미하다. 아. 그냥 퍼져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느꼈으면서. 네. 그래서 동시에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이 되게 모호하다라고도 느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가 어떤 배경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코언이라는 인물이 일단 출퇴근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집을 그렇죠. 성당처럼 꾸며져 있고 폐허가 된 성당이죠. 불탔던. 네. 그 성당에 살고 있고 이 인물이 어떻게 처음 출근을 하는지 기억하세요? 성당에서 아마 문을 닫고 이렇게 어떤 화려한 거리로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성당 문에 자물쇠가 네다섯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성당이 이 코언이라는 인물의 집이죠. 성당을 네. 개조해서 대충 살고 있는데 오프닝 장면이 블랙홀로 시작을 합니다. 아, 그죠. 블랙홀이 화면 가득 맴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컴퓨터 화면인지 코언의 머릿속인지 모르게끔 결국 사라져버리고 네. 코언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코언이 어떤 전화가 걸려오니까 황급히 전화를 받는데 자신이 원하는 전화가 아니니까 다시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리는 장면이 몇 번 나오고 네.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코언이 집 밖으로 나가는데 문에 자물쇠가 여러 개가 달려있어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맞아요. 그 자물쇠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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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문을 열고 밖에서 햇빛이 쏟아져 나오는 그 광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이건 뭐 서커스단 같은 분위기가 나요. 거리가. 그러면서 그 거리에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게 자체가 미래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죠. 이게 약간 옛날 영화들의 풍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저지 드레드 그리고 토탈 리콜 네. 그런 영화들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잖아요 사실. 네. 지금처럼 뭐 지금 영화 SF 영화라고 치면 마블사의 뭐 아이언맨 네. 뭐 거기 나오는 화려한 로봇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상적인 공간에 형광등과 그냥 스크린만 몇 개 갖다 놓고 붙여는 자동차 날아다니는 네. 그냥 그런 미래상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CG 처리를 전면적으로 다 해버린 게 아니라 네. 약간 이렇게 세트장을 많이 이용하고 네. 소품 같은 걸 많이 이용하고 좀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 식으로 미래를 구현한 그런 느낌이죠. 옛날 SF는. 진짜 옛날 영화 본 기분이었어요. 네, SF가 크게 깔끔한 SF가 있고 칙칙한 SF가 있는데 이건 칙칙한 SF에 속합니다. 네. 보통은 화면을 깔끔하고 배경도 깔끔하게 구성하는 SF는 보통 미래를 약간 유토피아적으로 그려내거나 혹은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려내도 기술 지배를 받는 양식으로 그렇게 그려내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칙칙한 느낌의 SF는 기술 지배라기보다는 기술은 기술대로 노는데 칙칙한 데는 또 칙칙하고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오죠. 네. 암울한 영화에서 이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그런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게 광고 같은 게 되게 강하게 나와요. 맞아요. 처음에 이 인물이 출근하기 위해서 거리를 걷는데 그 거리를 걷는 동안 계속 옆에 광고가 따라붙습니다. 네. 그 광고가 막 거리에 무슨 집 벽이나 건물 벽에 계속 오면서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돈 빌리시지 않겠어요? 지금 재정이 네. 어렵지 않아요?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따라붙고 또 그 거리를 지났더니 다음 거리에서는 바로 또 광고가 따라붙으면서 그렇죠. 아 자꾸 이제 불교 언제까지 유교 불교 뭐 기독교 이런 거 믿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배트맨교를 믿읍시다. 라고 맞아. 이제 얼마 전에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 지난 방송을 저희가 로빈 윌리엄스 추모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가 뭐야? 우리 막 들어야지. 아, 제가 미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네. 그 로빈 윌리엄스의 그런 카메오 출연이 나오면서 네. 배트맨교를 믿으라는 광고도 나오고. 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어찌어찌 출근을 했더니 하는 일은 페달을 밟아요. 맞아요. 네, 어떤 커다란 기계 앞에서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어떤 형광색 그 시험관 같은데 안에 네. 형광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죠. 이 사람이 페달을 밟으면서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물질이 약간 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형질이. 그래서 그렇게 형질이 바뀐 거를 다시 반납을 하고 또 다른 시험관을 받아서 또 꽂아놓고 또 페달을 밟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네. 그 맨컴이라는 회사에서 네, 그렇죠. 일을 하잖아요. 연산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제로업칙 프로젝트 할 때 나오는데 그 사각형의 어떤 틀을 뭐 큐브 모양을 막 계속 만드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큐브에 처음에 무슨 의미 없는 큐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기 안에 수학 공식들이 이렇게 막 쓰여 있더라고요. 수학 공식들을 맞추는 퍼즐처럼. 그래서 무언가 연산을 해서 의미 있는 걸 찾아내는. 네. 그래서 그 페달을 밟으면서 연산을 막 하면 이제 그 컴퓨터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 형광색 물질이 그 연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투명한 색으로 변하잖아요. 네. 결과물을 이렇게 배출하는 것 같아요.
그걸 시각화해서 시험관에 담긴 액체처럼 표현을 했고. 네, 미래니까. 네, 그래서 그 연산의 결과물이 액체인데, 네. 그 액체를 반납을 하고 또 연산되지 않은 액체를 받아서 또 네. 연산을 해가지고 또 반납하고. 우리가 수학문제 풀듯이, 네. 야, 수학문제 줄게, 풀어.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주면 막 푸는 거예요. 네, 미래의 어떤 일을 상상을 한 거죠. 그걸 그렇죠. 어떻게 쓰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막연히, 진짜 어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 별로 나갈 일이 없었던 진짜 어린 시절, 5살, 4살 이럴 때. 진짜 어렸죠. 네, 저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밖에 나가서 맨날 나가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일한다라고 했던 그런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을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 제가 밖에 나가서 남자 어른을 보는 게 맨날 버스 운전사들 이런 거였던 거예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옆에 네. 뭐야 이거 페달 같은 거를 이제 손으로 움직이시잖아요. 네, 기어. 네, 기어를 손으로 움직이시고 페달을 밟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페달을 밟고 손으로 기어를 바꾸는 걸. 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 우리 아버지가 뭔가 서가지고 그 유리창을 보면서 어떤 건물에 안에서 페달을 밟으면서 손으로 기어를 움직이고 있어. 제로 법칙의 비밀이네요. 근데 그게 나 그게 갖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어른들의 일. 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보면은 이 제로 법칙의 비밀에서도 뭔가 일의 형식으로 같은 유년기를 겹쳤나? 모르겠어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장면이. 정말 대도 않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오락기계 같은데 앉아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계속 상상을 하고 그 기어를 페달을 밟고 그리고 키보드 치듯이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이었고요. 그 일하는 앞에는 맨컴이라는 회사가 또 중요한데 네. 맨컴의 로고는 커다란 눈에 눈 그 사진이 있고 그 앞에 영어 알파벳으로 맨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맷 데이먼이 그 거기 사장이잖아요. 네. 맷 데이먼의 사진 앞에는 또 그 뭐야 모든 게 컨트롤 안에 네, 모든 게 언더 더 컨트롤이다. 컨트롤 네.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회사 느낌이 약간 조지 오웰의 옛날 그 1984년 뭐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그 빅브라더 영상이 좀 더 나타나요. 영화에 그거요? 파노티콘? 네, 파노티콘 맞죠? 맞죠, 맞죠, 그거죠. 아~ 그 죄수들을 감시하는 미셸 푸코의 파노티콘 같은 것도 거기서 발전한 거고. 네. 그런 식의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메인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맨 컴에. 그 메인 컴퓨터가 파괴되는 모습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 메인 컴퓨터 자체도 원형의 커다란 파노티콘을 형상화한 그런 감옥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거기 연결되어 있죠. 모든 네트워크. 네, 그렇죠. 시스템이. 모든 것이 거기로 연결되어 있고 네. 그 기계의 외곽으로는 어떤 물이 가득 차 있고 네. 네, 그런 식의 것들이 뭔가 옛날 SF물이라던가 뭔가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그려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투영한 듯한 그런 느낌도 납니다. 그러게요. 그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 프리츠랑이라는 영화감독이 옛날에 찍었던 메트로폴리스 같은 영화들에 네. 나오는 그런 설정 같은 기계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아, 이 영화가 다른 많은 SF물을 참고를 했구나 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SF의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나중에 공원에 가서 이 코언이라는 이 주인공이 맷 데이먼의 아들하고 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여자를 차고 나서 아.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미래의 공원이잖아요. 네. 공원 뒤에 간판 보셨어요? 네, 봤어요. 온갖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는. 그것도 금지 표지판이 네. 모여서 다시 X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대한 X인데, 그 네. X가 전부 다 금지 표지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개를 끌고 와도 안 되고, 담배를 피워도 안 되고, 그래서 온갖 안 되는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통제되고 있는 거죠. 키스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수많은 소품들과 상징들을 통해서 이 디스토피아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그런 암울한 모습들을. 근데 사실 그런 암울한 모습들이 영화 전체의 그 이야기와 짜맞춰져서 뭔가 하나의 완결성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말은 사실 관련 없는 거죠. 전혀 관련 없이 따로 놀죠. 그러니까 네. 영화에 메인 플롯이 있을 거고 또 네. 서브 플롯이 있을 건데 그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하고는 따로 노는 그런 상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을 보고도 그냥 신기하네 뭐 재밌네 하고 넘길 수는 있어도 이게 네. 무슨 뜻이다 라고 해석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나. 뭐 영화의 옷도 되게 신기하죠. 영화 출근하면서 지나치는 그런 여자들 보면은 네. 이상한 양산 땡땡이 양산 같은 거 들고 옷도 땡땡이 복장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정말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관계사는 아까 이 영화의 주제가 네. 삶의 본질은 무언가. 네, 삶의 본질은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뭐 방금 그 통제 네.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대사들 보면 회장 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은 연결이다. 네, 그렇죠. 연결이 중요하다. 이게 끊기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이걸 통제하려면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지켜볼 수 있는 건 어떤 네트워킹이잖아요. 네. 근데 결말은 약간 그런 건 관련없이 삶의 본질에 대해서 좀 추구, 그러니까 어떤 건가, 삶의 본질이 뭔가, 삶의 의미가 뭔가를 좀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감독이. 감독 생각을.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이 영화에서 두 가지 집중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하나는 제로 법칙이고, 네. 또 다른 하나는 그 전화다. 아, 그죠. 인생의 본질을 알려주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엮을 수도 있지만, 네. 영화에서 또 집중할 만한 부분이 두 개라고 했는데, 또 영화의 플롯 강하게 어떤 서사라고 할 만한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크리스토퍼 웰츠가 그 인생을 투자하면서 뭔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중에는 제로 법칙이라는 거를 또 공적으로 일을 하면서, 네. 그거를 통해서 뭔가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롯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네트워킹이라고 하면서 그 소년이 찾아오잖아요. 자꾸 놀러와서. 그죠. 네트워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연결이다, 연결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여자와의 로맨스 구조예요. 그죠. 이 세 가지 구조가 다른 서로 다른 플롯인데, 이 세 가지 구조도 연결되는 지점도 있는데 되지 않는 지점도 있고, 이게 되게 영화가 난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난잡하고, 어떻게 그죠. 보면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거기도 한데, 그래서 보통 테리 길리엄이 잘 만든 영화들을 보면 이게 딱딱 꿰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4년 뭐 옛날 나온 SF물들의 그런 분위기를 많이 차용하고, 자신의 영화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영화들을 오마주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네. 새로운 지점으로 과연 나아가고 있는지 뭔가 좀 혼란스러워요.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김 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약간 종교랑, 네. 과학이랑 어떤 대립되는 구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 사랑. 그러니까 왜냐면 이 콜걸과의 사랑이 제가 생각하는 이 결말은 이 뭐 종교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의 존재, 어떤 무언가 존재한다는 이 전화를 기다리잖아요. 네. 이 처음에 이 전화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이 내가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그래서 다음에 할 말은 분명히 삶의 본질에 대해서 나에게 전해줄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끊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으로부터의 어떤 말씀? 계시. 계시? 뭐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렇죠. 그 부분이, 네. 되게 인상적인 게, 네. 이 코언의 집 자체가 불타버린 성당으로 나오잖아요. 교회의, 아, 그렇죠. 성당. 그러니까 이 코언이 계속 그 전화를 기다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네. 정말 종교적인 것과 매칭이 된 대치 상징을 시킨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뭔가 삶의 진리와 뭔가 우주의 법 본질을 알려줄 것만 같다고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그 기다리는 공간은 불타버린 성당인데 이, 네. 코언의 집이죠. 네. 이 행위 자체가 정말 종교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정말 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보긴 또 애매하지만, 또 반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화가 그려내고 있는 그 부분은 세상에, 아까 그 광고판에도 나오지만, 이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사실 종교의 본질은 배트맨교를 믿어라. 그죠. 그것이 너에게 뭔가 삶의 진리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로빈 윌리엄스의 그 말처럼, 이 영화 속에서 코언이 기다렸던 그 전화 통화 자체가 인생의 본질을 알려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교의 구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네.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 그리고 네. 그 반대로 영화의 시작을 보면 블랙홀이 나와요. 네. 거대한 그러니까 정말 그 광활한 우주에 블랙홀이 있는데, 약간 보면 제로 법칙의 비밀은, 그러니까 제로 법칙의 비밀은 이제 제로 법칙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로가 100%가 돼야 된다.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과학 그것도 보면 빅뱅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결국 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네. 0에 수렴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종교랑은 좀 반대되는 입장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뭐 좀 과학적인 얘기니까. 모든 게 다 무의미하고, 네. 삶의 본질 따윈 없고, 이 얘기일 수도 있죠. 제로 법칙 자체가, 그러니까, 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명확하게 종교와 과학의 구도라는 게 아니라, 네. 의미와 무의미라는 거예요. 삶에 확고한 종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그 계시적인 전하고, 네. 나중에 오는 제로 법칙이라는 거는 삶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다 제로로 수렴할 거라서, 지금 지구가 있든 뭐가 있든 막 다 빅뱅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이 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거고, 모든 것은 다 제로로 수렴할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제로 법칙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영화 속에서. 네.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거를 과학으로 입증하려는 거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약간 좀 선택지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결국은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여자의 서브플롯은 사랑이었고, 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종교였고, 네, 그죠. 지금 또 하나는 과학으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건 의미가 있고 이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그 제로 법칙에 대해서 또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제로 법칙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네, 해도 그 네, 자체가 의미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네. 그걸 증명한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걸 네. 증명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없어진 것도 아니니까 그죠 네.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더 충실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느꼈어요. 사실 이 제로 법칙 쪽을 증명하는 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게 네. 하나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맨컴 회사의 맷 데이먼의 모습이라든가 네. 이런 인물들은 되게 노예한 인물들이에요. 표현은 되는 것도 백발에 아, 지쳐있는 인물처럼 나오는데 이 인물이 나중에 자기 신의 대사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로 법칙 따위를 증명하는 건 나의 그 이상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다. 나 그죠. 이걸 통해서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게 대비되는 그러니까 그 원리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있는 네.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코언과 달리 이런 제로 법칙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이것도 나의 삶의 수단으로 그냥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제로 법칙을 통해 돈만 많이 벌어서 나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대비되는 인물들이 있는 거고 네. 그 그런 삶 속에서 또 사랑을 추구하는 그 여자와 그런 인물들이 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구도다라고 이제 관계사는 이야기를 한 거네요.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이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서 먹어주는 관계사를 저는 정말 훌륭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에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네. 좀 가짜게 본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서브플롯 세 가지로 보지 않고 이게 물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들어보면.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그냥 명확하게 유와 무 구도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 계시를 기다리던 이 코언이라는 인물과 네. 제로 법칙을 증명하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코언 중심인 거죠. 맷 데이먼이나 이런 의미가 없고 네. 코언이 제로 법칙을 증명하려는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 전화를 기다린다는 되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영화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리고 무엇이 진짜일까 제로 법칙이 증명 과연 될까 내지는 전화가 진짜 올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오는데 영화 끝날 때 보면은 이 두 가지 다 안 돼요. 그죠. 제로 법칙도 증명이 안 되고 전화도 안 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진짜냐 하면은 이 사랑을 코언은 또 믿질 않아요. 이 세 가지를 다 안 하고 코언이 했던 선택이 뭐냐면 다 포기하고 컴퓨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시스템의 일부가 되죠. 네, 다 포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 유토피아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네. 노을을 보면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I'm a creep. You're so fucking special. 네, 그렇게 하면서 끝나버리죠. 네,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영화가 과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를 심지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선택지는 줬는데 답을 안 주는 거야, 우리한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네. 중간고사에도 답은 알려준다고. 수능시험에도 답은 알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능의 폐예요. 아, 답을 알려줘야 되나? 네. 답이 꼭 있는 게 항상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내려면 답은 있는 걸 내줘야지 답은 안 주더라고. 저는 좀 오히려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어떤 게? 답이 없는 게? 아니 그게 그 장면이 마지막에 so 그 fucking 노을을 바라보면서 네. 공놀이를 하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회장이 사실 그 남자가 집에서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로 법칙의 비밀을 밝혀내는 도중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죠. 콜걸을 투입해요. 네. 그 남자를 유혹하게 해서 그 남자가 일을 진행을 잘하도록 남자 유혹하는데 이 남자가 일을 진행을 어떻게 잘해? 왜냐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그 전까지 그러잖아요. 그 매니저도 원래 그 일을 했었는데 네. 한두 달만 하고 그만뒀다. 네. 그리고 지금의 적임자는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삶의 의미를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 그 업무만 진짜 죽어라 하는 자기 네. 건강 다 해치면서 업무만 하는 그 코엔이 적임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보내고 그 콜걸도 이렇게 보내고 상담 심지어 그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그 상담사도 연결해주고 네, 상담사도 연결해주고 이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닐까. 근데 사실 그래서 그 콜걸도 사랑을 처음에 빠진 건 아닌데 네. 약간 그렇잖아요. 그 순진한 남자한테 스킨십을 하니까 순진한 남자가 넘어가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왜 마지막에 답을 줬다고 했냐면 그러니까 여자가 그 콜걸이라는 걸 남자가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네. 결국 회장의 도구였다. 충격을 빠지죠. 네. 그래서 그 여자가
여자가 사랑을 했던 건가요? 그 남자를? 사랑했죠. 그래서 나중에 울면서 그쵸?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그 여자는 그 남자한테 욕할 때 나는 그렇게 예쁜 여자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콜걸이고 네. 옷 벗을 거 다 벗고 네. 자기는 옷을 뭐 뭐 안 네. 된다 하는데 뭐는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안 우리는 그냥 같이 놀기만 하자 이렇게 네. 했는데 나중에 접속해 보니까 뭐 안무 앞에서 막 다 하고 있고 네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는 가상 현실에서만 네 이게 사랑 정말 플라토닉한 사랑을 나한테는 플라토닉이 되놓고 완전 개빡쳐가지고 모든 걸 다 때려부수는 영화의 급 결말로 가는데 네 근데 그 여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떠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나랑 같이 떠나자 도망치자 그만하자 하는데 남자는 사실 좀 삐져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안 가는데 그 남자도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여기서 되게 말하려던 게 뭐였냐면 그 여자랑 중간에 가상현실에서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 가상현실이 여자의 마음속 여자가 가장 있고 싶어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남자한테 얘기해요 그 공간에서 너가 있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가자 근데 그 공간은 사실 처음에 오프닝 장면에 왔던 블랙홀이죠 블랙홀에다가 알몸 네. 아무것도 없는 남자의 공간은 블랙홀이었던 거예요 남자 마음속에 네. 있는 공간은 블랙홀이었고 네. 여자 마음속에는 유토피아가 있는데 네. 사실 남자 속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황폐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죠. 끝없이 진리만의 진리의 전화만 기다리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나중에 이 남자의 마음 속에도 여자의 마음과 같은 유토피아가 싹 트게 됐고 여자를 통해서 네. 이게 영화의 그 결말이 주제였다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셋 중에 네, 마지막에 결국 그 장면이 나오고 여자 속옷이 나오잖아요. 네. 곰이랑 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그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 상상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자가 선택한 건 왜냐면 그 마지막 장면 가상현실의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일부가 된다는 게 남자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혹시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면 또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또 예, 접속을 한 건데 접속을 했는데 죽은 거잖아요 대부분 네. 감전돼가지고 시스템의 일부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부가 됐는데 결국 마지막엔 블랙홀이 아니라 정말 그 아름다운 그 해변에 여자의 속옷이 있고 네. 여자랑 놀던 그 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싹 사라지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여자와의 그 둘만의 공간을 마지막에 바랬던 게 아닐까 의미가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가 선택은 해서 결국 삶의 의미가 삶의 본질이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뭐 어떤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물어들어 무의미한 것도 아니라 이 순간에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되게 흥미롭네요 그래요? 제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지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퇴행적인 결말이라고 봤는데 네. 마지막에 그 상상 속에 그 감정이 되면서 빠졌다고 하는데 네. 빠져 들어가서 어쨌든 그 맷 데이먼을 만나잖아요 맨컴 회사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개 같은 걸 시키냐 하면서 다 때려부수고 컴퓨터도 다 부수고 그죠. 그러면서 막 부수고 그 공간 자체를 부숴버리니까 공간이 뜯겨 나가면서 그 위에 블랙홀이 보이죠 그죠. 자신의 마음 속에 그 황폐했던 블랙홀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물이 그 블랙홀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자기 몸을 던져요 블랙홀 안으로 아 맞아요 던졌는데 그 블랙홀에 쑥 빨려 들어가죠 네 그리고 나서 나온 공간이 그 여자의 유토피아로 나오면서 끝나버립니다 저는 이게 되게 난해하면서도 되게 퇴행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에서 여자를 잡지도 못했고 현실에서 전화를 받지도 못했고 현실에서 제로법칙을 입증하지도 못했어요 3개를 다 실패했고 그 속에서 접속을 하다가 감전돼가지고 그렇게 된 다음에 자신의 블랙홀 속으로 몸을 던졌는데 그 자신 속으로 몸을 던진 것을 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 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블랙홀인데 처음에 옛날에도 물로 돌아가는. 상상 속에서 한번 빠졌다가 블랙홀 네. 여자가 반드시 겨우 구해줘가지고 딴 데로 다시 여자 유토피아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자신이 몸을 던져서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저는 그게 약간 자살같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 자살 이미 몸은 죽어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그 상황에서 자살을 해서 유토피아로 나왔다고 해도 그 여자가 있거나 없거나 그게 과연 무슨 상황인가 이게 되게 난해하고 네. 되게 의미도 없이 느껴지고 저는 전화를 받지도 못했고 이것도 셋 다 못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이거는 퇴행이고 그 캐릭터 자체도 발전하는 인물도 아니었고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영화가 이 SF 영화가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관객한테 하고자 했던 말이 무언가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그걸 세 가지의 대립이라고도 심지어 보지 않고 네. 그 여자애와의 사랑관계는 이 두 번째 일에 종속돼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플롯에 그러니까
그 맹컴 회사에서 제로 법칙을 증명하는 내 안에 종속되어 있어서 네. 그 자체가 과연 무의미한 것인가, 이런 뭐라고 하지, 삶의 그런 과정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로 법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되게 그냥 두 가지의 대비가 저는 명확하긴 했지만 대비만 명확할 뿐 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헷갈렸습니다. 저 사실 영화는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확실하게 이거다 막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 안 해주지 않더라도 네. 길에 그런 뭐라고 하지, 표지판이라도 제대로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상징처럼. 맞아요. 상징들이 다 따로 놀아요. 그 맥데이먼은 누가 봐도 백발에 축 처진 모습인데, 이 크리스토프 왈츠 같은 경우는 잘 때 맨날 웅크리고 태아 같은 모양으로 자고, 그죠. 머리털도 다 빠져 있어서 막 신생아 같은 느낌 주고 데뷔를 시키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인물은 그 종교만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 양 같은 모습이고, 이 인물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현대의 그 미래상을 보여주는 건지.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데뷔를 한다면 그러면 크리스토퍼 왈츠는 정근대를 상징하는 거가 되죠. 종교가 번성했던 과거. 아. 지금은 미래인데 네. 지금은 미래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맷 데이먼의 사람들이. 그 네. 맹컴 같은 회사, 맹컴처럼 막 제로 법칙을 이용해서 현실적으로만 잘 이용을 하려는, 어떻게든 이거를 나의 현재만 즐기려는 사람들, 파티하고 놀려는 사람들만 있다면, 옛날에는 크리스토퍼 왈츠 같은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 계시 하나만 받고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순백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데뷔를 시켜놓고 무엇이 더 의미 있는가를 고민하게끔 가면은 영화가 의미가 있는 건데 데뷔만 시키고 끝이에요. 갑자기 여자가 나오면서 흐지부지해져 이게 다. 마지막에 네. 그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가상현실에 결국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거대한 기계, 맹컴 회사에서 유지하고 있는 가장 네. 큰 컴퓨터, 그러니까 모든 연산이 그 결과물이 글로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그 연산 집합체인 컴퓨터를 부수기 전에 회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넌 이제 필요 없다고. 네. 왜냐하면 너는 일부가 되었으니까. 삶의 아니요. 아니구나. 삶의 의미를 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맹컴 회장이 삶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보통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삶의 의미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려줄 것이다. 그거를 계속 이제 찾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장은 그러면서 근데 콜걸을 만나면서 삶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누구나 자기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소중히 하면서 그가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게 어떻게 하면 됐지 왜 삶의 의미 굳이 찾으려 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삶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회장이 얘기했던 게 아닐까. 순간순간에 충실하는 게 네 그게 본질이 아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 그렇게 하면 이게 영화의 주제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네, 네. 영화의 그 회장 자체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거 장사하는 애예요. 맹컴 회사를 운영하는 게 돈 벌기 위해서고 네. 얘가 얘한테 그렇게 살지 마라, 순간에 충실해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이 순간에 충실해서 행복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지 아들조차 통제 못하고 자기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서 이 사람 자체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야. 그게 미래인일 뿐이에요. 수많은 미래인처럼 미래인인데 가장 돈 잘 버는 미래인일 뿐이야. 맹컴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고 의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잡놈이야 이놈도. 돈 많은 사람. 그래서 뭐에 전화 기다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 두 가지가 대비될 뿐이지 이 사람이 삶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 영화가 그래서 상징은 많은데 정말이지 이 상징들이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망치가 중요하게 나와요. 아 맞아요. 네, 망치가 이 영화가에서 그 뭐지, 걔, 코언이 모든 네. 걸 다 망치로 부수죠. 그죠. 그러면서, 망치는 항상, 이 미래 속에서는 망치는 항상 뭔가 구부러지면 피는 역할로만 쓰이는데, 뭔가 재생하고 복원하는 역할로만. 네. 코언은 그걸 파괴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거 말이 안 돼. 원래 망치가 파괴의 느낌도 있는데. 그니까요. 근데, 어쨌든 미래에서는 망치를 복원과 회복의 느낌으로만 쓰는데, 코언이 그걸 자꾸 파괴의 의미로 자꾸 써요. 아, 그래서 구부러진 걸 피는 용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망치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 망치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코언이 이걸 휘두르는 건 옛날 교회, 옛날 종교에서는 뭔가
발전시킨 걸 허물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그걸 발전시키려고 이걸 쓰나? 한 싶기도 하다가도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 같고 네. 이 망치 같은 것도 명확하게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계속 생각을 해봐도. 그러게요. 마지막에도 굳이 망치를. 네, 마지막에도 망치가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쓰잘데기 없이. 그 망치도 듣고 못 푸시거든? 누가 봐도? 네. 오한마 같은 거 갖고 와야 되는데, 망치 가지고 보기에 조그만 손 틈망치로.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고 아쉬운 장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에? DPS. 그 상담사도 좀 의아했어요. 틸다 스윈튼의 그 상담사 역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한 점이 네. 그 상담사도 그렇고 중간에 그 회사에서 의학 전문가처럼 세 명이 나오잖아요. 베니쇼도 거기서 나오는데 네. 주연으로 묘사해놓고 무려 1분 정도밖에 안 나오는 베니쇼님. 네, 그런 캐릭터들이 아 뭐랄까 이 회사에서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구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사장 아들이 저 사람들도 다 도구다. 네.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인 것, 저 여자도 도구인 것처럼 네. 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상담사는 제가 모르겠어요. 필다 스미트는 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 회사에 맨컴에서 그 맨컴의 도구들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과 접촉한 사람들은 회장 아들을 제외하고는 다 맨컴의 도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크리스토프 왈츠, 약간 코난, 뭐 코언. 코언. 아, 이 코언이 뭐 삶의 의미에 관심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사실 머리 다 빠지고 건강 나빠졌잖아요. 실제로는. 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업무만 하면 된다 코언이. 근데 코언이 그러다가 업무를 못하면 갈면 되니까. 갈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 건강검진을 받아도 넌 괜찮다 하면서 건강검진 되게 우스꽝스럽게 하더라고요. 뭐 머리의 모양을 본다든가 어떻게 건강검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절차만 남아있는 것도 디스토피아적인 건데 회사가 빅브라더처럼 이렇게 해놓고 네. 다 감시하고 네. 그러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복지 같은 게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철저하게 사장의 통제를 받고 있고 사장이 그죠. 원하는 말만 해줘요. 아. 너 다 괜찮다 이래라. 네. 그리고 나중에 틸다 스윈튼이 재택근무할 때 심리상담사처럼 나오는데 틸다 스윈튼도 와서 통제된 말만 하죠 철저하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사장 아들이 그 봉인번호 코드 같은 거 다 입력해가지고 이제는 사실을 말해도 돼요 라고 하니까 진짜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거 다 조작된 거야 막 이러면서. 아 틸다 스윈튼이 대머리로 나오죠 또. 대머리였네. 대머리 랩. 랩을 하는데 네. 머리 벗고 대머리가 되고. 아 예. 그것도 좀 뭐지? 근데 이게 온갖 것들이 다 떠도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를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래상이 그려지는 장면 중에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틸다 스윈튼 하니까 그 액정을 망치로 부수잖아요. 그죠. 이딴 거 못하겠다고 다 부쉈는데 복원하러 온 사람들이 호일 같은 거 하나 코팅지 딱 붙이니까 다시 화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도 인상적이고 또 피자 배달하는 여자가 와요. 되게 아~ 빵빵한 여자가 와가지고 네. 피자를 했는데 그 피자가 소리가 나요. 뚜껑 열면은 뭐 어느 피자집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또 광고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게 뭔가 독특한 미래상을 구현했다. 피자? 뭐 이랬던 네.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곳곳에 광고가 되어 있고 광고로 점철되어 있고 모든 게 다 금지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통제되어 있고 막 이러면서 빈 공간이 하나도 없는 정말 여백의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광고들이 다 침투해 있고 다 통제되어 있고 그래서 나만의 공간도 없고 여지도 없고 이런 미래상을 구현해내는 데는 테리 길리엄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야기랑 과연 잘 맞는지가 의문이고 이야기랑은 연관이 안 되니까 좀 저는 좀 아쉬웠어요. 통제 뭐 이런. 그래서 어쨌든 그 베리몬과 뭔가 그 여자랑 네. 썸을 잘 타다가 나중에 모든 걸 알고 분노해서 다시 찾아온 베리모어까지 쫓아내죠. 사실 그죠.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중에 슬퍼하지만 근데 그 사장 아들이 그때 하는 말이 또 걸작이에요. 아 그죠. 베리모어 저 여자가 네. 왜 쫓아내냐고 코언 당신보다 수만 배가 더 훌륭하고 위대한데 그러면서 나의 연애관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죠. 야, 무슨 사장 아들이 그 여자 못 만나본 것처럼 얘기해야 돼. 순수한 소년처럼 열 몇 살이잖아요. 16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원하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조건처럼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 마흔 넘는 아저씨가 20대 좀 엄청 예쁘게 나오는 또 아. 저는 좀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인지 몰랐는데 별로 안 예쁘지 않아요? 근데 좀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 근데 매력은 있는데 난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여자가 옷 벗는데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약간 육덕지게 매력 있는 느낌은 있더라. 네 막 올리브를 이렇게 빼줄 때도 그렇고 네.
그냥 피자 배달부도 괜찮더라고. 저는 피자 배달부 별로였어요. 별로였어요? 네. 머리 색깔이 노래서. 아, 나는 금발 괜찮아.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남자애도 되게 순진한 애로 나왔던 것 같아요, 회장 아들도. 네, 걔 되게 매력 있죠, 사장 아들.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되게 매력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정말 중요했던 그 여자와 사장 아들 같은 애들을 통해서 주연이다라고 광고를 안 하고, 진짜 조연들을 주연이라고 광고해요. 맷 데이먼 정도는 진짜 참아줄만 하겠어. 근데, 틸다 스윈튼, 벤 위쇼, 이런 애들은 진짜 완전 조연 중에 조연이거든. 이럴 거면 피자 배달부 이름도 써주고 해야죠. 참, 진짜 좀 이해할 수 없는 식의 광고가 있어서. 도대체 이 포스터 보면은 네 명의 이름이 적혀 있죠? 크리스토프 왈츠, 맷 데이먼, 틸다 스윈튼, 벤 위쇼 이렇게 적혀 있는데, 크리스토프 왈츠 말고는 다. 오히려 매니저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매니저 많이 나왔죠. 네. 결코 사이드 배우가 아닌데, 인지도 있는 배우만 써놓고 그런 배우를 빼놓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죠, 음악. 아, 그죠. 노래 하나 나오죠. 크립. 크립. 네, 이 크립이 그 여자랑 접속할 때 네. 음악으로 울려 퍼지죠. 이게 재즈 버전 크립. 그 재즈 버전 여자가 부르는 크립. 네. 그 크립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엔딩곡에서도 블랙홀에 몸을 던지니까 그 몸을 던진 후에 블랙홀로 빠진 다음에 해변으로 연결되면서 해변 장면에서 크립이 나오죠 또. 그죠. 그러면서 엔딩에 올라가는데 이 곡 어땠어요? 왜 쓰인 것 같아요? 크립이 하필? 크립이요? 네. 일단 크립이 가사가 라디오헤드 곡 쓸 때 네. 원래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짝사랑하면서 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노래 가사도 보면 그래서 너는 되게 스페셜하다고 넌 되게 아름다운데 근데 나는 쓰레기야 나는 크립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주인공이랑 약간 비슷해서 얘기했던 게 아닐까. 주인공은 완전 찌질이처럼 막 갇혀서 네. 사는 은둔형 외톨이처럼 나오는데 네. 여자는 그 약간 콜걸인 거 몰랐을 때는 되게 확 잘나가는 여자인 것 같은 느낌으로 화끈한 그죠. 여자인 것처럼 나오니까 사실 제가 영화랑 어울리니까 이 멜로디는 영화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멜로디는 엄청 잘 어울려요. 네. 가사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 가사 사실 되게 우울하잖아요. 그럼 영화는 너는... 또 우울하긴 맞는데 아, 우울하긴 한데 이게 무슨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주인공이 쓰레기인가? 아무튼 곡은 진짜 절묘하게 쓰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곡 자체를 보면은 자기가 좀 열등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 구도만을 보면 또 이 영화랑 어느 정도 일치하니까 코언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만 다가설 수 없고 자기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이게 사랑 이야기인지 SF인지 네. 그 SF적인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종교와 그거의 대치를 보여준 건지 뭐 하나 명확하게 그려지는 부분이 없고 그러게요. 감독이 확 풀어놓은 그런 영화다 보니까 피자 배달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결말은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관계자 이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 하나만 뽑아볼까요? 좋았던 장면이요? 콜걸이랑 만나려고 접속하는 장면? 네. 좋았던 장면을 뽑겠습니다. 그게 왜 좋았어요? 여자 예뻐서. 난 그 장면에서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 이상하게 어리광대 같은 옷을 입잖아요. 네. 근데 어리광대 같이 옷을 입는데 그 모자, 네. 후드티 같은 그 모자 끈, 뒤에 끈이 아, 달려있어가지고. 그 포스터 그림이죠. 네. 그 끈을 딱 컴퓨터에 꽂으면 접속이 되는. 네. 근데 그걸 뒤에서 찍잖아요. 네. 그러면 그죠. 되게 독특한 그림이 되더라고요. 아. 거기에 형광불이 딱 들어오면서. 온몸에 불이 켜지죠. 네. 그래서 아 이게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같은 데서 그런 느낌이 좀 나오는데 이게 확실히 그때 썼던 소품 같은 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옆에 그 집 밖으로 나오면 서 있는 마차 같은 게 딱 그때 마차 같더라고요. 서커스단 같은 애들이 돈을 아끼려고 많이 했나 봐요. 네, 확실히 감독님이 노장인데 이제는 좀 다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의 주목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이 그냥 공원에서 대사할 때 그 소년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다 좋았어요. 그 애 자체가 워낙 매력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영화에서 저도 네. 그러면서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 중에 공원에서 그 밝은 공간에 나왔을 때 벤치에 앉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머리가 다 벗겨진 그 노인이 중년 사내하고 그 젊은 친구하고 서로 친구 아닌 친구가 된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왠지 모르게 좋았어요. 근데 그 둘이 그 마음을 터놓은 대화를 나누지만 뒤에는 X자로 된 커다란 간판이 모든 걸 금지하고 있는 그 장면. 네. 뭔가 이게 상징하는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상징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 영화적인 느낌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이 영화에서 안 좋았던 장면 딱 하나만 뽑는다면 뭘까요? 제가 안 좋았던 장면은 저는 그 장면 안 좋았어요. 처음에 사실 성당에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 약간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장면이 좀
더럽게 느껴졌어요. 미래가? 네, 미래가. 그렇지. 거리 같은 데는 더러운데 네. 기술 있는 데 부분만 되게 진보했고. 네. 그런 부분들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근데 저한테는 좀 뭐랄까 그 부분 좀 불편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색감이라든가 사실 칙칙한 느낌 자체가. 네. 제가 아쉬웠던 건 그 여자가 나중에 베리모어였나? 그 여자가 울면서 다시 찾아오잖아요. 진짜 사랑하는데 네. 같이 도망가자고. 그 장면이 전 엄청나게 식상했습니다. 아. 그 장면부터 이제 그 장면도 식상했는데 또 하나를 뽑아보자면 나중에 망치가지고 그 컴퓨터 다 부술 때 진짜 급정계 되면서 컴퓨터 다 부수면서 막 온갖 것들 분노하기도 하고 맷데이먼한테 따지고 멱살 잡고 막 대자비질하다가 블랙홀로 몸을 던지는데 네. 이 결말을 진짜 맺기 힘드니까 막 막매졌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게요. 진짜 난감했어요. 이 영화를 참고 본 저로서는 진짜 견디기 힘든 그런 엔딩이 아니었나. 저 좋아했던 장면 생각났어요? 하나 아까 얘기했나? 네, 얘기했잖아요. 하나 다시 네, 해보세요. 여자가 찾아온 장면이요. 내가 여자가 네. 얼마나 남자가 좋았으면 자기가 맨컴에서 회장한테 돈을 받는 것도 포기하고 네. 자기 콜걸이라는 거 다 그만두고 사랑을 느꼈다면서 네. 그 둘이 언제 사랑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둘이 철저하게 여자는 계약된 관계였잖아요. 네, 그죠. 철저하게 짜고 있는 관계였고 이게 통하는 게 뭐냐면 우리 봤던 영화 중에 이런 구도가 하나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베스트 오퍼. 아 정확하게 같은 구도예요. 아 근데 그때는 여자가 저는 여자 그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봐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갈라질 수 있는 거라고. 아. 아무튼 그런 여자가 철저하게 돈을 계약을 받은 돈을 받고서 남자한테 온 건데. 네. 그거를 포기하고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고 쳤을 때, 네. 이 여자가 과연 그 남자한테 언제 사랑을 느꼈을까요? 어디서부터 사랑일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려면은 네. 그 여자의 그런 반응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언제 사랑에 빠졌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이 여자가 남자한테 언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저는 그 장면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게 했다? 모르게? 사랑에 빠졌다? 네. 왜냐면 사실 사랑에 굳이 안 빠져도 됐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런 장면이 안 나와도 됐는데 그죠 그런 장면 안 나왔죠.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그 뭐지? 여자가 데리러 네. 온 거 보면 그리고 자기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면 굳이 콜걸이라는 거 들키고 자기 사이트 들어와서 자기 옷 벗는 장면 그러니까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데 네. 그 코언이라는 이름이 딱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잖아요. 막. 네. 코언이 입장하셨습니다 하니까 여자 갑자기 옷을 벗는 걸 딱 감추더니 접속을 끊어버리죠. 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았나 내게. 사랑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네. 그랬던 게 아닐까. 그죠. 사랑했죠. 네.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 빠졌냐고. 그러니까 어디서 빠진지 모르지만. 네. 그런 건 봤을 때 그냥 사랑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렇습니까? 네. 아, 저는 굳이 사랑, 그 장면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덮치는 장면 있잖아요. 상상 속에서. 아, 그죠. 키스하면서 막 침 바르고. 막 들이대면서 가슴 만지려고 하는 그 장면 있어요. 맞아요. 그 장면 어차피 가상현실인데 만져봐요. 네. 어쨌든 그 가상현실에서도 시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 남자가 되게 조심스러워하잖아요. 여자가 싫다고 하니까 딱 그만두고. 아 그래요? 뻘쭘해하고 아닌가? 아 모르겠다. 나 어디서 사랑에 빠진 난 도통 알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러게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그 서브 플롯을 제대로 띄우지도 못하고 이 구조가 세 가지가 막 선택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이 영화에 네. 대한 저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명확하지도 않고 저희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고 좀 네. 준비를 해봤으면 좀 나은 방송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많이 준비한 거 아닐까요? 너 준비했어? 아니요. 그래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 준비했는데 아 너 줄거리 준비했구나.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좋았던 배우, 안 좋았던 네. 배우 한번 뽑아봅시다. 네, 저는 좋았던 배우로 그 여자 배우, 뭐였죠 이름이? 멜라니 티엘입니다. 멜라니 티엘이? 네, 멜라니 티엘이라는 배우. 아, 티엘이? 네, 괜찮으셨어요? 티엘이 악리도 있잖아. 네. 네. 저는 영화 보면 사실 이 영화 이 스토리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를 느끼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틸다 스윈튼이 랩할 때도 그냥 웃기기만 했지. 아, 진짜 명 연기다. 막 이런 명연기는 병신 같았지. 틸다 스윈튼이 여기서 저런 병신 역할을 하고 있다. 대머리에 갑자기 랩을 뭐 아 저런 연기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상했어요. 스토리 이상하니까. 그냥 가장 예뻤던 배우인 여배우를 띠에리. 띠에리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띠에리니까 찾아보니까 프랑스 배우네. 띠에리 하니까. 저는 크리스토퍼 웰츠 주연을 맡은 크리스토퍼 웰츠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역할 자체가 제가 볼 땐 진짜 붕 뜰 수 있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진짜 있죠. 진짜 이게 대머리 깎고 완전 괴짜 역할인데 사실 네. 이 인물이 입체적이지도 않고 무슨 계속 전화만 기다리는데 제로 법칙이랑 대도하는 테트리스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제로 법칙을 입증하려고 그래요. 네. 무슨 대단한 수학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큐브 맞추고 테트리스하고 큐브 맞추면서 이걸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런 어설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캐릭터를 끝까지 잡아가면서 그래도 영화에 약간 생명력을 부여하지 않았나. 진짜 어려운 역할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크리스토퍼 웰치를 뽑습니다. 자, 아쉬웠던 배우는 누가 있나요? 아쉬웠던 배우는 틸다 스윈튼. 네. 그 틸다 스윈튼이 아쉬운 건 제 생각에 뭐 연기를 아까 말했듯이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아쉬웠어요? 싫었어요. 랩할 때 싫었어요. 그래, 분신 같아서 싫은 거라니까.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분신 같은 연기를 해서 싫은데 그 네. 분신 같은 연기를 잘한 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독이 시켜서 한 것 같은데 그냥 싫었어요. 네, 아무튼 틸다 스윈튼. 저도 좀 틸다 스윈튼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네. 맷 데이먼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 그래요? 맷 데이먼이 중요한 역할이었고 존재감도 있어야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중은 많지 않지만 중요했어야 하는 역할이었는데 네. 거기서 자신의 그런 카리스마나 이런 걸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다른 배우를 써도 되지 않았나. 근데 저는 맷 데이먼이 한 번도 연기를 잘한다고 느껴본 적 없던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였습니까? 왜? 저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흘러가는 느낌? 영화 보고 나서 맷 데이먼을 진짜 꼭 봐야 되겠다라고 느껴본 적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러지만 우리 방송 맷 데이먼 팬도 들을 텐데. 아, 그러니까 물론 맷 데이먼 나도 맷 싫어하지 데이먼이... 않습니다. 맷 데이먼 저보다 연기 잘하는데. 그 로빈 윌리엄스 형이 나주얼 폴트 하면서 막 할 때 그 네. 우는 장면도 좀 나는 별로긴 했고. 그 다음에 맷 데이먼 그 라이언 일병으로 구해질 때 난 집에 안 네. 가겠다 여기서 지키겠다 할 때도 네. 좀 어색하긴 했어. 하지만 맷 데이먼을 연기 못한다고는 네. 딱히 말하기는 애매하고. 아. 근데 이 영화에서 맷 데이먼은 좀 저는 인상적이지 않았고 사실 맷 데이먼 생각하니까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별로 안 떠오르네. 전 심지어 디파티드도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걔 때문에 봤는데 잘하죠 레오나르도. 스토리는 맷 데이먼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되게 네. 슬펐어요. 오히려 맷 데이먼 연기를 걔 저는 감동적으로 못 봤거든요 그때. 네, 아무튼 좋은 배우 아쉬운 배우 한 명씩 뽑아봤습니다. 네. 자,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아니요, 비추천 하겠습니다. 비추천? 네. 아까 뭐 세 가지 의미하면서 막 얘기를 엄청 해놓고는 세 가지 선택지니 뭐니. 아. 왜 비추천입니까, 갑자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네. 망상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안 보는 것 같다, 차라리. 망상을 할 바엔. 망상만 많아지는 영화인 것 같아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란해지는 영화.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할 말이 없네요. 네, 정말 심란해지고 마치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이 영화를 볼 때만큼의 충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과연 이 영화가 한때 SF의 기대주 감독이었던 이제 기대주가 아니죠. 너무 노장이니까 이 노장 감독의 쇠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은 같아서 정말 네.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정말 새로운 장르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아쉬웠던 영화라는 평을 하면서 저도 역시 비추천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오늘 관계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영화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이게 제가 이거 소화할 수가 없는 이거 진짜 네. 이건 의식이 아닌 거를 먹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 꿰어지지도 않고 감독이 도대체 영화를 찍은 건가 그냥 영상을 찍은 건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네. 정말 SF 특성상 새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느낌도 적었을 뿐더러 맞아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무책임한 주제의식으로 가지 않았나.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쉬웠고 또 무엇보다 짜증나게 저는 그때 관객사를 데려가면서 봐라 맷 데이먼이랑 틸다 스윈튼이랑 베니쇼 나온다 이랬는데 얘네 나온 거 합쳐봐야 진짜 20분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쵸. 뭐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배급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서 여러모로 이 영화를 비추하겠습니다. 네. 아쉬웠던 장면이 아쉬웠던 것들이 많은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볼 영화를 예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볼 영화는 더 퍼집니다. 오. 거리의 반란이었나? 그런 그 영화고요. 네. 이 영화는 제가 이제까지 저희 방송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게스트 최 기사와 함께 녹음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퍼즈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그 작년에 네. 아마 작년에 들었을 거예요. 보셨나요? 아, 저는 못 봤죠. 네. 궁금해요. 아, 저도 이걸 못 봤는데 설정을 하나요? 네. 저는 이 설정을 딱 듣고 너무 끌리더라고요, 이 영화가. 근데 아직도 저는 1편을 못 봤는데 네. 2편을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아, 진짜 어렵게 해서 구했습니다, 이 영화를. 실사회를 구했고 개봉이 이제 20 며칠인데 네.
이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 영화 전에 한 편 보겠구나. 이 영화 전에 한 편 또 영화가 올라갈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인보카머스라고 공포영화. 에릭 바나 주연의 공포영화 인보카머스가 먼저 올라간 이후에. 네. 그리고 영화 만세가 올라가고 나서 덮어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나와주셔서 수고하셨고, 오늘 한번 오늘 방송에 대해서 뭐 더 할 이야기 있나요? 아, 오늘 방송에 대해서? 네. 아니요. 오늘 방송에 어떻게 기여한 것 같아요? 저요? 네. 제가 도움은 안 돼서 항상 5점만 남기고 가는 것 같네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관계자 역대 가장 많이 기여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이요? 네. 아, 그렇다면 뭐. 네. 당일 배송 영화방 제 39회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네. 관계자 다음에 또 언젠가 출연을 하리라 믿고. 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죠. 네. 네. 제가 오늘 방송한 대가로 김치찌개를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